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긴장하는 중국, 인도, 중국 제치고 가장 뜨거운 투자 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가장 큰 투자처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투자처가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시장을 보면서 인도가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한마디로 분석하면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을 보면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인도의 주식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현재 인도가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마저도 지금 인도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긴장하는 중국, 인도, 중국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IMF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이 6%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3%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거의 두 배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인도 증시를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 한국 돈으로 5,182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부 펀드와 공적 연금들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존의 최대 투자처였던 중국을 제치고 인도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넣은 돈마저도 이제 빼고 인도로 가고 있다. 그만큼 인도가 가장 핫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인도의 센섹스 지수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지난 26일 인도의 센섹스 벤치마킹 지수는 올해 들어 무려 16%나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형주 및 중형주로 구성된 MSCI 중국 지수가 올해 13.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비교가 되는 현 상황이죠. 중국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인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러면 중국은 떨어지는 별, 그리고 인도는 떠오르는 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도 증시와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홍콩 증시에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오고 인도 증시에 지금 올라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센섹스 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9차례 나 새롭게 고점을 찍었는데, 오랜 랠리 덕에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은 홍콩 증시와 맞먹 수준에 이렇습니다. 홍콩은 지금 세계적인 금융 기관이 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3년간 급격히 하락한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홍콩 증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이탈하면서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은 4조 7천억 달러, 약 6,084조 원 수준으로 털썩했습니다. 니프티 50가 17% 상승했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인도 최대 기업 50개를 구분을 해놓은 게 이게 니프티 50인데, 이 가중 평균을 나타낸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 지수가 역시 올해 들어서 17%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를 보면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엔스터 영 N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를 통한 기업 공개 건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50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홍콩 증시의 같은 기간 상장된 기업인 42개 거친 것과 대비가 된다. 결국 홍콩 증시에 42개가 상장이 되었는데 올해 인도 증시에만 150개, 약 3배가량 더 많이 증시에 상장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중 경제패권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공세적인 시장 개방 및 친기업 정책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 플러스 알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는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증시의 성장 모멘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현재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내년, 전해년에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금들도 인도로 지금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은 전 세계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부 펀드와 공적 연금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영란은행 산하 싱크탱크인 공적 통화 금융기관 포럼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은 전 세계 주요 국부 펀드와 공적 연금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어떤 나라를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보고 있나이죠. 그 대답은 지금 뻔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인도를 꼽았는데 이 영란은행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곳 중 5분의 3이 인도를 으뜸으로 꼽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만 유망하다고 꼽고 있고 브라질도 중국과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브라질에 따라잡힐 만큼 중국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도가 이렇게 뜨는 것일까요? 영국 영란 산하 기관 싱크탱크인 공적자금 금융기구 포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관료주의에 따른 높은 규제 장벽과 대만과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저 개인적인 의견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저버린 중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적통화 금융기관 포럼, 언피프의 조사에 응답한 주요 국부펀드와 공적자금의 4분의 3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들이 한번 식은 마음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특히 일대일로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금융을 다스리고 있는 국부펀드나 아니면 공적자금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외국자금, 투자자금이 지금 중국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지금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속적인 부양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아직까지 성장할 모멘텀이 있어라고 전 세계에 보였었지만 그 모멘텀마저도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죠. 또한 홍콩과 마카오 자체를 중국에 귀속되는 중국 통제에 두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의 악수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연 중국이 영향력이 있을까? 결국 우리의 전체의 눈을 보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게 현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의
과연 극적인 반전이 중국에도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또 국제산업 현 상황이 변한다면 또 바뀔 수가 있지만,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표심을 잡아야 되고, 표심을 잡는다라는 것은 지금 보수화된 그러한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 대리기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에 대한 중국 대리기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거시 반도체까지 지금 제한을 걸었겠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희토류로 제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 삐뚤어짐을 보고 있는 중국이 결국 다시 살아날 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중국 자금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